이제 보통 이제 50대 이상에서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2030에서도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그 이제 원인이 이제 방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근데 어떤가 대체 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면역이 저하되는 이런 과정보다도 네. 인위적으로 면역 저하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네. 우리가 되게 이제 세포가 튼튼하면 네. 암세포로 잘안 바뀌거든요. 근데 세포를 갖다가 불량세포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먹는 음식으로 그래요. 먹는 음식이 전부 어때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을 먹어버려요. 특히 뭐 어때?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특히 어때요? 뭐 튀긴 거. 이런 부분들, 튀긴 것은 그 기름에 보면은 이게 산화된, 산패된 이런 기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 기름이 그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육류 같은 것을 젊은 친구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보면은 고기 속에 뭐 항생제 많이 들어있지, 포화지방산 많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들어있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또 음식을 먹는 막 구워 먹고 막 하잖아요.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탄산 음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탄산 음료 속에 들어오면 설탕이 우리가 콜라 한병 속에 보면 보통 7스푼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설탕은 한마디로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 밥이에요. 오히려 장을 갖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면역 저하 오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면역 저하를 유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거 면역이 떨어지면서 어느 한 곳에서 생길 암세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리고 또한 가지 원인, 요즘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직장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진짜 면역을 떨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면역 저하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너무 어때요?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 노출될 수 있는 게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도 생활 습관 자체가 잠도 잘못 자고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막 몰리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세를 넘어서 암이 많지만 요즘에는 20대 막 10대까지도 막 암이 와가지고 참네 그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좀 나타나는 뭐 증상이나 뭐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로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잘 걸려요. 바이러스 면역하고 암 면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세포나 NK세포가 공격 대상이 바이러스나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잘 걸린다. 그럼 아, 암에도 취약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 같은 거. 대상포진, 예전에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이 있나 해가지고 암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런 대상포진, 그 다음에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걸리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력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피부 발진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NK세포하고 T세포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도 공격하고 바이러스들도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 NK세포하고 그 T세포 좀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NK세포하고 T세포를 늘리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음식이라고 봐요. 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수 있는 것은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잠을 유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은 또 멜라토닌이나 호르몬 자체가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편한 상태가 돼야 잠을 자잖아요. 네. 긴장 상태가 되면 못 자거든요. 그러면 네. 잠을 잔다는 것은 네. 우리가 긴장 상태인 교감신경 상태가 아닌 부교감신경 상태가 돼요. 그럼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어야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기능이 이제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게 적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불안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NK세포, T세포는 이게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다 완전히 다른 세포인가요? 이게?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로 구분할 때 네. T세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후천적으로 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네. 이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T세포고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세포요. 그래서 T세포하고 NK세포는 기능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K세포는 우리 경찰들처럼 네.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놈 있으면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게 NK세포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T세포는 어느 한 곳에 딱 있어요. 그 우리가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뭐 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기에서 적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아야만이 움직이는 게 T세포예요. 군인하고 비슷하다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네. 대신 NK세포는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지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적이 몽땅 들어왔어.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은 군인이 출동하면 완전 박살낼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근데 경찰들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암세포가 어떤 수진상세포나 대식세포가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암이 있다는 정보를 받잖아요. 이 정보를 받는 순간 공격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정보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네. 예, 뭐, 아니, 나 3개월 선고받았는데 3개월 후에 안 죽더라. 그쵸.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아. 그 정보를 받으면은, 자, 이게 암이라는 이제 정보를 받았어. 네. 그러면 T세포가 쓰여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러면 이거는 T세포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건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고. NK세포는 항상 네. 내 몸을 돌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NK세포가 네.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는 군인이 강하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못 받는 상태에서도 네. 찾아다니면서 잡기 때문에 NK세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가 딱 잘라서 NK세포가 중요하냐 T세포가 중요하냐 했을 네. 때는 그건 구분하기 어려워요.